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반성문부터 내놔야 한다라는 브리핑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중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법 개정 의지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래도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이소면 씨 사건에 대한 애도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집권여당의 의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난 중대법 통과 시 법을 유도기로 만든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이 고 이선호 씨를 비롯한 산재 사망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입니다. 한편 중재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끊임없이 재계에 의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통한 중재법 유력화 시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무더기가 된 중재법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온전한 중재법을 만드는 동시에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방향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중재법 시행령 보완을 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연내 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